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머리가 잘 돌지 않고 일 a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고 다시 돌아가면 머리가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만 붙들고 있을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몸이 다 그렇듯이 그래서 한 번씩 휴식은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적절한 몸의 유지와 건강상태 점검 등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새해가 밝고 이제는 구정설날도 지난 오래감 진정속도가 붙고 앞으로 나아갈 단계입니다. 연초에 마음먹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힘차게 질주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신호로 들립니다. 올해 모든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탑픽은 실망스러운 추락, 흘러내리는 빗물, 직업 시장의 현황, 은퇴에 필요한 목표, 그리고 개인 주택 정보입니다. 지난 2009년 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먹는 일반 육류 고기 대신 나온 비언드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다른 경쟁 회사 임파서블 버거 기억나실 겁니다. 두 회사는 전세계 1조 달러가 넘어가는 육류 산업을 완전히 뒤집을 것을 예상했었죠. 혁신적인 바람을 불어왔고 그런데 이렇게 식물 베이스로 만들어진 이 육류, 미스는 결국 현재 실망스러운 상황, 상황까지 왔다는 지적입니다. 비언드 미트 회사의 혁신의 바람을 본 사람은 바로 이튼 브라운입니다. 이 사람은 2013년 테드에 초대되어 미래에 대한 긴 연설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축농장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지구 그린하우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토란토에서 식물에서 육류를 만들어내는 블루푼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층 더 진짜같은 베지버그는 전세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에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맥도날드 전 CEO였던 다운 탐슨, 심지어 미국내 최고 육류 생산 업체인 타이슨 푸드까지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곳 남가주 캘리포니아 엘세군도에 베이스를 둔 창업 회사는 2018년 13억 달러 가치를 갖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빌 게이츠도 투자에 참여하면서. 비욘드 미트뿐만 아니라 경쟁 인파스블 푸즈 양쪽에 투자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겜은 그런 가면 또 다른 회사 인파스블 회사는 스탠퍼드 대학의 생화학 두뇌인 패트 브라운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아무 관계도 없지만 성이 모두 브라운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패 브라운이 인파스블 회사를 창업한 2011년 그때 당시 최고 혁신적인 발견이 육식의 육식 맛이 나는 데는 힘이라는 분자에 달려있다 이것이 최고 열쇠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이때까지 햄버거는 단한 개도 팔기도 전인데 1억 8,300만 달러 투자 자금이 모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비욘드 미스는 2019년에 일반 주식 공개 IPO에 들어갔고요, 기록은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최고로 성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계는 급속히 최근 들어 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월 초까지 52주 동안 슈퍼마켓에서 팔리던 냉동 식물 베이스 육류 판매가 1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식당과 다양한 음식 서비스 아울렛에 식물 햄버거 주문이 9%나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 4분기 비욘드 세일은 모든 구매 방식에서 하락했고요. 지난 1년 동안 종업원도 20%나 레이오프시켰습니다. 거기다 KFC나 피자헛, 맥도날드 같은 미국 내 최, 최대 규모의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을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비언드미의 주식 가격은 이제 16달러 선인데 이것은 1년 전에 비해서 76%나 하락한 것이고요. 2019년 최고 피크 당시에 비해서 무려 93%가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 임파스블의 상황은 좀 낫다고는 하는데, 창업자 팻 브라운은 지난 4월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선 CEO는 치킨너겟 등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슈퍼마켓에 강력한 마케팅을 시도하면서 세일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창기, 소비자들의 흥분과 기대는 찾아보기 힘들게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회사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파스블의 주식은 주당 12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두 회사 제품을 그래도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 원래 베지버그를 좋아하던 사람들이나 채식주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혁명적으로 돌풍을 몰고 왔고 엄청난 투자 자금이 몰려들었던 산업에 한순간 어떻게 이런 추락을 맞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두고 지난 10월에 이튬 브라운은 미국 육류 산업계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육류 산업계가 엄청난 로비 활동을 벌이면서 가짜 뉴스를 동원한 것을 비난합니다. 육류 산업이 벌이는 캠페인을 보면 이들은 이런 식물 베이스의 제품들은 건강에 절대 좋지 않다는 아이디어였죠. 그 안에 케미컬이 잔뜩, 잔뜩 들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온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미국 육류 산업계에 이런 영향을 두고 찬반이 있는데요. 실제 소비자들 생각이 바뀐 것도 무시 못합니다. 맨 처음 나왔을 때 육식을 좋아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과연 이런 식물 육류로 식물로 만든 육식을 바꾸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연 건강한 옵션을 택할지 아니면 수많은 가공식품 중에 하나인지 점점 더 헷갈리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번 팬데믹 초기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양의 음식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섭취되는 식물 베이스 육, 육류들 안에 이 들어있는 엄청난 염분 등을 보면서 이것이 생각보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생각까지 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제 비언드 미과 한때 최고, 최고 파트너였던 던킹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모든 매장에서 브렉퍼스트 메뉴 중 브렉퍼스트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세지를 없앴고요. 추가하기로 되어 있던 치킨 텐더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면 인파스블은 육류 산업계에 대응하는 것보다 이 생각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버거킹의 인파스블 버거를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비욘드 미스의 자금 총액은 10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최고 피크 당시 140억 달러에서 10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이죠. 현재 많은 대형 음식 회사들, 뜨거웠던 식물 베이스 옵션에서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타이슨 푸즈는 식물 버거에서 후퇴하고 있고요. 현재 켈록스 모닝스타 팜스나 콩그라 브랜드 가디언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팔고 있지만 절대 혁신적인 결과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비언드 미, 임파서블에 추가로 이런 것을 흉내내는 많은 카피켓 회사들이 생겼는데요. 여전히 소비자들은 진짜, 진짜 육류에서 설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미국 인구 중에 5%가 채식주의자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변해 가고 있죠. 이전은 앞으로 미래에 또 다른 육류를 대체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언젠가 또 다른 물결이 몰고 올 것인데 실제로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셀룰라 미시라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 동물 치킨 생선의 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다는 학설적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 회사도 이미 26억 달러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이 중에는 빌 게이츠와 레오너드 디카프리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루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현재 캘리포니아 주 주정부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것은 바로 겨울 폭풍이 가져오는 많은 양의 빗물을 두고 치열한 공방인데요. 이런 소중하게 내리는 빗물이 그냥 강을 따라 흘러 바다로 내려가는 대신 이것을 저수지나 수로로 펌프해서 모아두자는 주장이죠. 거의 10여 명이 넘는 주 의원들은 특히 가뭄에 가장 심한 센트럴밸리 구역 의원들이 앞장선 상태인데요. 현재 정해져 있는 환경적 차원의 델타 지역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이 빗물 펌핑 리스트렉션을 조금 더 느슨하게 조절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베이커스필드 지역의 공화당 의원인 빈스 펑 의원은 하늘이 내려주는 소중한 빗물을 바다로 그냥 흘러가게 하는 대신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한을 뉴섬 주지사에게 보냈습니다. 올해 새해 들어 연달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캘리포니아 전역에 1조 갤런이 넘는 양의 빗물이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중에 95%가 태평양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현재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델타 지역은 2,300만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방대한 캘리포니아 농장에 물을 대주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은 다양한 생태계, 특히 멸종 위기에 있는 것에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명체들은 이미 기후 온난화, 또 염분의 증가, 낮아진 자연 흐름으로 인해서 이미 큰 스트레스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곳에 사는 빙어는 멸종 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차원의 주정부 염, 주정부 이산화물 매니저들은 환경 레귤레이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규율 중에 하나가 First Flush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비가 오는 우기가 다가오면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겨울 스톰에 첫 2주 동안 펌핑을 감소시키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의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생선들에게 이 치명적인 거대한 펌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물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는 이유인데 바로 이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는 데 절실한 것들이라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물이 환경적 차원에 가져다주는 혜택을 무시한다면 큰 실수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런 빙어라는 생선은 델타 시스템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절실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차원의 First Flush는 제일 중요하다는 주장이죠. 여기서 말하는 First Flush Protocol은 지난 2019년 트럼프 정부 시절 생물학적 조언에 의존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것을 두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조율된 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16일 동안 이 프로로더콜에 의해서 델타에서 펌핑 비율을 절반 아래로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84,000 에이커 핏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물 양은 25,000 에이커 농장과 15만 가정 1년 내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재 상황을 두고 여러 명의 의원들은 정부 레귤레이션으로 겨울 폭풍에서 오는 소중한 물 사용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델타 지역의 물이 농장과 도심지 물 사용으로 변형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여파도 대단하, 대단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변화는 늘 생선들에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011년, 2017년 그리고 2019년 패턴을 볼때 이런 이주 프로로코를 시행한다 해도 물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생태계도 도움을 주고 동시에 샌루이스 레저보어를 채울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다는 주장이죠. 현재 전체 캐파시티의 48%를 유지하고 있는 레저보어는 현재 정상의 245%로 많이 쌓여 있는. 산에 스노우팩이 녹으면서 추가로 채워질 것이라는 주장이죠. 이러함에도 현재 겨울 폭풍이 가져다주는 물을 확보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좌절감만 가져옵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물 사용을 줄이라는 수백만 명의 주민들은 고개만 저을 뿐입니다. 이번에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프레스노 지역 민주당 짐 코스타 의원은 최근에 내려오는 폭풍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이득을 가져오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퍼스트 플러시의 추가의 조절이 가능하게 플렉서빌리티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죠. 주정부의 워러 컨트랙트의 제너럴 매니저인 제니퍼 피에르 씨는 이번 겨울 폭풍에 이런 플렉서빌리티가 적용되었다면 큰 차이점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레저버 매니 매니지도 아주 중요하다면서 지난 2017년 오로빌댐에 수면이 넘쳐 넘칠 뻔한 적이 있, 있으면서 특히 물의 양워러 볼륨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퍼센테지나물 흐름만 보고 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기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맥스멈으로 펌핑을 한다고 해도 모든 빗물이 샌프란시스코만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정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 정부 차원의 땅속 그라운드 워러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죠.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수로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델타에서 수로를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 너무 오래되고 기후 변화나 지진에도 쉽게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 폭풍과 같을 때 물을 움직이는 데 한계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현재 제한된 160억 달러 터널을 두고 찬반이 많은 가운데 폭풍 시좀더 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물을 움직일 수 있고 동시에 생선을 펌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터널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폭풍 당시에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있었다면 18만 8천 에이커 핏 물을 저수지로 보낼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요. 이 양은 200만 주민들이 1년 내내 이들에게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단순히 생각하면 이번에 많은 양의 빗물이, 빗물의 96%가 바다로 흘러간다는 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주장하는 양측의 대립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년 오직 이민법만 다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최근에 놀랍게도 실업 수당 신청자 숫자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대형 테크 기술 분야 회사들은 대대적인 레이오프를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노동시장은 상당히 스트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죠. 그런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직종을 바꾸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렇게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면서 이들의 평균 인컴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직장과 직종을 바꾸려는 경우 몇 가지 도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본인이 원해서든 필요에 의해서든 올해 들어 많은 숫자의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 말한 대로 택회사들, 기술회사들은 현재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 등으로 인해서 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구글은 12,000명 레이오프를 했고요. 앰오슨 역시 18,000명 이상 직업을 잃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경기 침체 우려로 만 명의 레이오프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기록적인 3.6%로 낮게 유지되면서 노동 시장은 아주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준이도 현재까지는 노동 시장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같이 노동 시장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서서히 낮출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소프트 랜딩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직업 사이트 중 하나인 monster.com에서는 올해 무려 96%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말한 대로 평균 인컴을 높이는 것이 최고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지저,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 중 40%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증가 등으로 더 높은 인컴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컴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직업 스위칭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숫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11월 직업을 그만둔 케이스가 2.7%가 오르고요. 작년 범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42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인데요. 본인이 원해서 직업을 그만둔 것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숫자는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를 두고 볼땐 레이오프 비율은 그래도 비교적 낮습니다. 그리고 직업 오프닝은 많으면서 아주 좋은 기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job switching이 인컴 올리는 데 최고 방법이라고 경제분석가 닉 벙커 씨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업을 바꾼 사람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인컴이 7.7%가 올라갔습니다. 그 대신 비교해서 그 직업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의 인컴은 같은 기간 동안 5.5%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업을 바꾸는 데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직업이 직업을 찾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추천합니다. 나와 있는 직업 숫자도 높고요. 이렇게 엄청난 풍선처럼 부풀어 레이오프 비율도 기록적으로 낮게 유지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비즈니스들은 현재 종업원들, 가지고 있는 종업원들 어렵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넘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종업원들이 나가고 나면 세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에 꼭 들지 않는 종업원들이라도 나가게 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은 역사상 손꼽을 수 있게 직업 찾기에 최적 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 잡은 직업에서는 한층 더 안정적이고 또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직업 숫자와 직업을 그만두는 비율도 최고였던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당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런 이것의 변화가 될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현재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평균 노동자 인컴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따져보면 인컴은 오히려 1.9%가 감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 인상과 서비스 등의 절감으로 노동자의 구매 파워는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말한 대로 이번에 새로 직업을 바꾼 사람들의 인컴은 7.7%가 증가했으니 현재 7.1%인 인플레이션에 앞서가는 것이죠. 이렇게 만약 직업을 스위칭하는 데 하는 사람이라면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들도 몇개 있습니다. 자칫 실수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내놓은 수치인데요. 이렇게 직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간 사람들 중 5명 중 1명은 2 0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옮겨간 사람들 중에 오직 25%만이 정말 만족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또 하나 보면 거의 4분의 3이 새로 찾아온 새 포지션이나 직업이 본인이 애초에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절반은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답, 답을 했, 했던 것이죠. 거기다 이번 팬데믹은 이런 노동시장을 뒤집어 놓은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프라이어리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조금이라도 새로 운 곳에서 불만이 있는 직업이라면 절대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새로운 직업 어플을 받았다면요. 이것을 결정 내리는데 한층 더 냉정하고 시스템적인 분석하에 내리라고 추천합니다. 본인이 궁금한 것들 모두 질문하고 답을 얻어내는 것을 추천하고요. 다른 식구들의 자문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현재 직업 시장은 직업을 스위칭하면서 인컴이 높아지는 숫자가 기록적입니다. 여전히 기록적이면서 여전히 종업원을 구하지 못하는 반대편의 고용주들은 머리만 아파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루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언젠가 은퇴를 하고 그 이후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할 당시 지금 벌어들이는 인컴의 70%가 필요하다고 나와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미국인들 이런 인컴 고울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골드만삭스 에셋 매니지먼트 팀이 내놓은 숫자인데요. 이 설문조사는 만 15,6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은퇴한 사람들 중에 지금 25%만이 은퇴에 적절한 인컴을 얻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인 51%는 이전 일할 당시에 절반보다 낮은 인컴으로 고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사실이 놀랍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40%는 은퇴를 위한 절약 스케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과 밀레니얼 세대 그 사이에 낀 제너레이션 X 세대들 지금 절반 이상이 은퇴 계획에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들은 인생의 목표와 재정적인 우선순위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렌트를 하는 경우나 모든 사항들이 이런 목표에 뒤쳐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다양한 이벤트들로 은퇴 연금이나 저축의 제동을 걸고 있는 현실이죠.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액티브한 나이라면 은퇴하고 현금의 움직임 캐시플로우에 도움이 되고. 앞에 말한 70%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몇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생활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엔 필요한 인건수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현재 버는 것보다 덜 쓰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버는 액수보다 이 씀씀이 소비가 더 크거나 같아서 저축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비 절약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현재 매달 나가고 있는 빌들 중 절약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저축 액수를 늘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재정적으로 타이트한 경우라도 이 살라리에서 은퇴를 향하는 저축을 불과 1%만 올린다고 해도 나중에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것이요. 매달 살라리의 15%를 은퇴 저축에 하라고 추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15% 저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얼마만큼 저축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조금씩 1%씩 올려가면서 목표인 15%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현재 고용주로 받고 있는 고용주로부터 받고 있는 401 매칭이 없는 경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숫자는 5,7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개인이 할수 있는 IRA죠.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세금을 떼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금을 떼는 Roth IRA 방식도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매칭해주는 이런 401k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알아보면 각주마다 은퇴 연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이번 골드만싹 설문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은퇴 후의 인컴 소스 중 단연코 최고는 본인이 투자해 놓은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더 많은 인컴을 원한다면 디비덴드를 주는 스톡이나 뮤추얼 번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요. 본인의 돈을 마켓에서 넣었다 뺐다 자주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꾸준한 투자를 해놓으라고 추천합니다. 늘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움직이는 주식시장 타이밍 맞추는것 정말 높을 때 팔고 낮을 때 사는 것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충고합니다. 다음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는 것을 70세까지 최대한 늦추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62살부터 받을 수 있고요. 그때는 액수가 제일 적죠. 그러다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라고 나오는 그 나이는 생일에 따라서 66이거나 67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가 가면 풀 베네핏을 받죠. 그러나 70세까지 연기한다면 1년에 8%씩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은퇴 후에 꾸준히 돈이 나올 수 있는 어 n u i t y 를 추천합니다. 이 중에서도 디폴드어 n u i t y 는 미래 인컴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나중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좋은 종류를 추천하고 이 안에 종류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보면 은퇴를 좀 늦추는 것이긴 한데 은퇴 후에 두 번째 중요한 인컴소스인 파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파타임으로 조금 일하는 것 다양한 베네핏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사회활동을 어느 정도 레벨에서 유지하면서 건강을 포함해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2019년에 나온 한 연구를 보면 55세에서 64세 미국인이 평균 은퇴 저축금액이 40만 8천 달러로 나와 있고요. 또 중간가 저축금의 중간 액수는 13만 4천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추천하면 큰 도움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버는 인컴이 중요해서 파트타임 일을 찾게 되지만 그래도 본인이 패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도서관에 가서 일하는 라이브러리인 경우도 있고요. 또 개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인금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사람들과 갖는 인터랙션이 소중해서 마음먹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물론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파트타임을 잡아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인컴은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에 적절한 것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일을 하기 위해선 단기간 훈련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의미가 있는지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이 부르짖는 것 은퇴를 앞두고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고 충고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루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의 미국 안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누구나 온라인에 들어가서 요새는 특정 주택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가격을 알아볼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을 주는 회사들이 몇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Zillow가 있고 Redfin 있고.

근방의 다른 집등 모든 정보와 요소들을 합쳐서 나온 숫자입니다 거기다 누구나 어떤 집이고 카운티 어세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카운티나 시, 타운 내 주택의 가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세서는 지역의 로컬 정보와 다양한 요소들을 다 합쳐서 가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치는 마켓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나열해 봅니다. 현재 집을 샀고 얼마에 샀는지 매매 가격도 올라 있습니다. 카운티 어세서 사이트는 누가 주택 소유주인지도 나와 있고요. 그 전에 그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주인들 리스트와 세금 낸 히스토리 또이 주택에 리니이 있는지 등도 다 알려줍니다. 주택을 구입했을 때그 담당했던 에이전트 정보와 부동산 회사도 나와 있고요. 모기지를 내준 은행이나 크레디터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주택의 넓이, 스 o t a g 지는 주택 가치를 계산하는 데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의 레이아웃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본인이 주택을 구입했을 당시 이 디드 등 다양한 더큐먼트들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본인의 사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본인이 당장 집을 팔 생각이 없는 경우라면 본인의 집 특히 집안 사진이나 디테일이 버젓이 올라 있는 것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런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을 잘안 보이게 더 삭제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 집을 사든 팔든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에스크로가 크로스되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알아서 집 사진들을 없애고 정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집을 팔려고 마켓에 내놓을 경우에는 에이전트는 집의 자세한 모든 정보와 사진을 업로드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멀티플리스팅 서비스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모든 정보와 사진은 Zillow나 r e d f i n 이나 r e a l t o r c o m 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는 또 그들의 소셜 미디어에도 올리면서 활발하게 n t and the 이렇게 멀티플 리스팅에 오르고 나면 오직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나 브로커만이 리스팅 서비스 안에 들어가서 정보나 사진을 없애거나 에디팅 할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바이어든 셀러든 이전 에이전트에게 본인 집을 리스팅해서 클로즈아웃하고 집에 대한 정보를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멀티플 리스팅에서 정보가 삭제 되었다고 해도 다양한 곳에 정보가 포스트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요새는 온라인에 다양한 부동산 정보 사이트들이 있고요. 이런 곳에서는 본인 집에 대한 정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기서도 이런 곳엔 애초 정보를 실은 사람들은 에이전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어보고 이런 웹사이트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럴 때 앞에 말한 온라인 사이트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이 정보와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Zillow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웹사이트는 Zillow.com, ZILLOW 좀그 -L -L 안에 들어가서 본인 주소를 입력하고 본인 집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드롭다운탭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주인, 집주인이라는 오너라는 것을 클라리파이해야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는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오너십이 확인이 되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 프로일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New Home을 선택하고요. 다음으로 Property 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Owner View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거기서 Edit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삭제하고 싶은 사진을 클릭하고 Remove photo를 누르면 이 사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진 전체 모든 사진을 없애려면 Remove all your photos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Save changes를 누르면 됩니다. 그다음은 Realtor.com 이 사이트의 경우인데요. 이 Realtor.com/myhome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 역시 본인이 집주인이라는 것을 Verify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Remove Photos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Redfin, Redfin도 비슷하게 역시 같이 본인이 집주인임을 확인하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페이지 오른쪽 꼭대기 상단에 본인 이름 아래 Dropdown drop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Owner Dashboard에 들어가서 요 Your Home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다음에 Edit Photos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는 Hide Listing Photos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Yes를 답하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Private Record라고 하지만 이것이 불필요하다면 개인정보를 어느정도 보호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입니다. 본인 집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퍼블릭 레코드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이지만 온라인에 널리 존재한다는 것은 마음이 꼭 편치만은 않습니다. 최소한 온라인에 많이 이용되는 부동산 사이트 안에서는 사진들을 삭제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점점 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차단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어디에 노출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런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 a d i o q u a r i a c o m 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호상공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